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시면서 결국 의사들이 나를 치료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 나이가 33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30이었고 그 돌아가시면서 너는 의사가 되라. 돼서 이렇게 나처럼 치료받아도 낫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의사 말고 너한테 찾아오는 환자들은 다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는 1부 세미나가 있고 2부 세미나가 있어요. 지금 2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의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의사는 병을 고칠 수 없다예요. 와, 거기서 그냥 저는 내가 완전히 헛일을 했구나. 병을 고칠 수도 없다면서 병 고치는 의사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이때까지 공부를 했구나. 교수님 그러시는 그것도 양리학 교수님, 그 이우주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그 부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리학 맨첫 시간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그 우리 보고 제군이라고 많이 그러세요. 제군들. 예, 이렇게. 제군들. 약을 써서 치료하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증세를 치료한대. 자, 예를 들어서 암 환자에게는 암의 증세가 뭐예요? 덩어리예요, 덩어리. 이 덩어리를 없애자고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방사선을 조이는데 우리는 아직도 왜암 덩어리가 생기는 줄을 모른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암 덩어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치료를 하는데 그거는 증세 치료다. 암이 생겨서 덩어리가 생긴 것은 증세지. 증세지 그건 뭐가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라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뉴스타트에서는 원인을 초점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증세 치료는 여러분 이때까지 병원에서 다 하셨어. 예. 그 증세 치료 아무리 잘해도요. 그래서 암이 증세 치료로 암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어요.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현대 의학적 치료, 즉 증세 치료로 암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지는 것이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없어지는 것에 대한 단어가 없었어. 우리 의사 사회에서. 요새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 원인은 아무것도 치료한 게 없는데 약 쓰고 수술하고 쫙 해서 완전히 암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요즘은 관해라고 부릅니다. 관해. 새로 의학계에서 새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관해. 그 참 정직한 단어예요. 관해라는 말은 암 덩어리가 없어졌다는 말이지 암에 이 덩어리가 생기게 된 원인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원인은 제거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고 그러니까 원인은 제거한 일이 없기 때문에 원인은 우리가 뭔지는 아직도 모르지만은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는 부를 수 없다. 치유라고는 부를 수 없다. 병은 치유가 돼야 돼. 치유라는 것은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치유가 되게 되어 있는데 원인은 지금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암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이 보여도 또 실제로 없어졌어도 원인은 우리가 모르는 채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라고 부를 수가 없고 뭐라고 부르자? 관해라고 부르자. 관해. 관해가 아마 볼 관자에다가 해결됐다는 해자가. 그러니까 그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보기에 해결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정직한 얘기죠. 현대의학은 정직해요.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 것을 관해된 것을 두고 치유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환자들은 관해나 치유나 치료나 그 다른 점을 어떻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이제 이게 환자가 이해를 해야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렸다. 그래서 검사를 했다. 그래서 치료를 하자. 그래서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관해요. 그러면 원인을 확실히 내가 모르는 채로 관해가 돼봐야 그거는 언제든지 다시 뭐예요? 예, 네, 그게 1년 후에도 재발할 수 있고 3년 후에도 재발할 수 있고 심지어는 5년 후, 6년 후에도 재발할 수 있어요. 왜?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됐다 그러면 원인을 깊이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인을 추구하는 거예요. 원인을 추구해서 결국 원인을 해결하면 자연히 치유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그 암이 발생하는 그 원인의 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원인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느냐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일부 세미나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깊이 공부해 보면 그 원인이나 그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인간의 현대의학으로는 관해가 최고야. 관해만 이룰 수 있지, 치유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 암이 생긴 그 원인이 뭐냐? 이제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변질되는 것을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강하던 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라는 비정상적 세포로 변질되는 것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변질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세포의 그럼 세포의 변질을 알려면 그 세포의 정상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세포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변하면 세포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세포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그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질된 것을 암세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몸 안에서는 유전자의 변질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유전자 변질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의사들이 배운 것이 뭐냐면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어.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왜 암세포가 생기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치료만 했고 그러니까 관해밖에 안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암세포가 생기는 이유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유전자는 매일 조금씩 변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이 놀라운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환자가 됐다고 해서 이제 암세포가 몸 안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매일매일매일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질돼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때까지 나는 암 환자가 안 됐었느냐? 그거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을 때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는 그 암세포들을 매일매일 죽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암세포예요.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가 탁 생기면, 우리들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그 암세포를 죽여서 우리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어. 예. 네. 이제 저런 하얀 동글동글한 세포들을 T세포라고 불러요. T세포. 네. T세포. 근데 이 T, 암세포가 우리 몸에 어느 부위에 생기면 우리 자신들은 몰라. 근데 T세포가 쫙 몰려와요. 몰려와서, 이 T세포가 지금 암세포에 제일 가까워졌죠? 여기에
그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빨간,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빨간색 유전자가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를 가진 T세포가 딱 암세포 가까이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이 빨간색 유전자가 촥! 활성화돼. 뭐, 이 활성화되는 또는 발현된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러나, 뉴스타트는 쉽게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게 꺼져 있다가 촥 켜져요. 어. 켜지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켜지면 이 동글동글한 T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지면, 주면 이렇게 암세포가 죽어버려. 이러한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었어. 매일. 암세포가 하나도 안 생기다가 갑자기 재수 없이 암세포가 생겨서 재수 없이 암에 걸리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암에 매일매일 걸리고 있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죽이고 있었어.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몰랐고, 그리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매일매일 이 T세포들이 죽여준다는 것도 모르고 지났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제 암 환자가 돼요? T세포가 활동. 그렇죠. T세포가 활동을 안 해. 즉, 다시 말하면, 이 T세포가,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죽여야 되는데, 이 T세포가, 무관심해. 암세포 죽일 생각이 없어. 왜?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도 모르고 그냥 떼내자, 아니니 뭐니. 그러면 관해, 밖에 안 돼. 그래서 적어도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암이란 것이 내 몸속에 생겼을 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원인이 뭘까? 암은 어떤 것일까? 암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네. 자, 그래서 꺼져 있던 유전자가 다 켜지면 이게 유전자가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면 이 유전자에 주어졌던 이 빨간색 유전자에 주어진 임무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임무예요. 그러면 자, 암 환자들에게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암이 낫는 거예요? 켜지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이 유전자라는 것은 꺼졌다가 켜질 수도 있고, 켜진 유전자가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켜지느냐? 왜 꺼지느냐? 왜 옛날에는 내가 이 유전자가 잘 켜져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들을 매일매일 어떻게 켜가지고 저렇게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걸 매일매일 잘 하고 살고 있었는데 왜 이제는 못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지금 현재 병원의 의사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해줄 수가 없어. 왜? 이 유전자라는 것이 어떻게 켜지고 어떻게 꺼지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지금 주치의로서 내 앞에 있는 암 환자를 보고 당신의 유전자가 꺼졌다. 왜 꺼졌습니까? 그럼 설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기해줘봐야 뭐예요? 환자한테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예수 믿으라는 학교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것 같이 싫어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댕기니까 거기 이제 예수 믿는 이제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게 하려고 이제 채플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초청해가지고 이제 뭐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한 분은 강의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 하는 설교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대. 그, 저,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병자는 의사가 고치지. 어떻게 하나님이 고친단 말인가. 그래서 참, 이 예수쟁이들은 정말 무식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사람을 이게 무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구나. 그렇게 제가 단정을 하고, 그 예수 믿는 우리 그 클래스메이트들을 아주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왜 의사가 되려 그러냐?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병 고친다며? 그것도 말씀으로? 그럼 너희 의사 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이 고치는데. 응. 대답을 못 해. 대답 못 하기를 제가 이렇게 또 다그쳤어요. 너희들 진짜로 하나님 믿어? 여러분, 진짜로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말이에요. 그저 뭐, 하나님 병 고치신데, 뭐, 이죠. 특히, 저는 예수 믿는다는 의사 선생님들이 참,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고 성경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믿느냐? 안 믿어! 그게 뭐 믿는 거예요? 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 안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교인이 아프면 어떻게 자꾸 어떻게 병원에 가. 그래서 만약 어떤 환자가 난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면 우습게 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병 고친다며?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의사들이나 그런 의사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나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병을 고치신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절대로 안 믿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 긴 이야기인데 그냥 짤막하게 줄입시다. 제가 그 암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제가 막 워낙 미국에서 막 돈을 말 많이 벌고 막 이때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돈이 막 들어오면서 호화찬란하게 막 사니까 막 야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살았던 그 동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 거기 살았다고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살았던 데가 뉴포트 비치라는 데인데 그 뉴포트 비치에도 또 더 비싼 데 있어. 이제 그게 다 어디 사십니까? 그럴 때 거기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눈인자가 그러니까 막 거기에는 막 그렇게 사니까 막 너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다가 제가 암 공포증에 걸렸어. 왜냐하면 그렇게 천국처럼 살아보니까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이 좋은 거 다 놓치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죽을 확률이 가장 많은 사건은 암 환자가 되는 거야. 언제 내가 암 환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 걱정이 덜컥 되면서, 지금 내 몸 안에 암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잠도 못 자고 이 공황장애처럼 돼버렸어요. 암 생각만 부들부들 떨리고 운전해 가다가 큰일 난 거야. 그런데 뭐 우리 친구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 뭐 해요? 약밖에 없어. 약 먹으면 그 약 효과 있는 시간만 좀 마음이 안정이 되지. 시간 좀 또 먹어야 돼. 그거 자꾸 먹으면 또 이제 점점 부작용이 생기고 점점 안 듣고 이거 뭐 다 의사들 간에 다 아는 사실이야. 공황장애는 이거 뭐 끝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제 아내가 이제 친정에 지금 얘기를 한 거요. 그러니까 뭐 의사인데 사위가 의사인데 의사가 이제 병에 걸렸으니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병원에 가보라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친정에서 답답하니까. 그 당시 장모님이 점쟁이 찾아가냐 얼마나 그 당시 제 아내가 이제 외동딸인데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사위 그 지금 막 사위를 잘 봤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위가 막 흔들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적을 만들어서 보내고 제가 이 공황장애에 걸리니까요 그 부적 같은 거 미신 종교 이런 거를 다 제가 가장 싫어한 건데 부적을 찢어서 버리질 못하겠더라고. 버리질 못하고 이거를 혹시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넣었다가 내일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떡해. 와, 그게 제일 싫어하는 그 부적이란 것을 이거를 지갑 속에 넣어서 간직하고 댕겨야 된다는 거라.
그거를 제가 부적을 접어서 지갑 안에 넣고 안주머니한테 안에 넣으면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 잘난 이상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미쳤구나, 이거. 그런데 찢을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그 두려움은 못해.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거 웃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사로잡혀 버려. 사람은 사로잡힌다는 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냐? 그러면서 제가 항상, 그러면서 제가 막 창피하고, 내가 나한테 창피하고, 막, 이걸 누가 알면 이것도 막 너무 창피한 일이고, 이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야,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낫겠다. 뭐 하나님은 믿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또 뭐, 의사들도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 하나님 믿는다고 창피할 건 없잖아. 아, 그래서 이 부적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탁, 어느 날 결심을 했어. 그래. 내가 이 부적까지 이러고 있는 반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믿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하나님이 있는지 누가 나에게 하나님은 있는 거다. 라고 확신을 지켜준다면, 나 당장 믿겠어. 있는 걸왜안 믿어? 그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어. 뭐,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직업적으로 다 있다 그럴 거고, 뭐, 어떤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웃기지 말라 없다 그럴 거고, 그거는 각자의 생각이지. 내가 그 사람의 대답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해 줄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며칠을 고민을 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믿겠는데, 누가 가르쳐 줄수 있냐? 이거를 고민하면서, 한 일주일을 보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 인간에게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우선은 있다고 간주하고, 그 내가 있다고 간주하는 그 하나님한테 일단 물어보자. 물어보고, 답변이 있으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답변이 없으면 뭐예요?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오케이. 그래서 제가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날 병원에서 일이 다 끝나고, 이제 퇴근하기 직전에,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흐르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냐고 하면, 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나는 당신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많은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없다고 하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없다고 하는 것도 제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저를 하나님을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솔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 기도 끝나고 지금부터 30분 이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경험이었어요. 사실상 제 목숨을 걸고 한 기도예요. 정말로. 진정으로. 그래서 딱 기도. 30분이 딱 지나면서, 그래,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쫙 들어왔어. 아시겠죠? 이제 거기까지 도착하기가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바로 그 안전 자리에서 야 하나님이 있구나. 그 저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제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그 예수 믿는다는 애들은 너무나 그 정말 언어 폭력을 저는 왜 그렇게 잘 비꼬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비꼬는 데는 이게 남을 이게 아주 그 비꼬고 격하시키고 그런 천재적인 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한번 저한테 한번 걸리면 이 기독교인들이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말도 못 하고 하도 그렇게 고생을 시켜서 고통을 줘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난 있는 게 무서워서. 왜? 나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애들을 고통을 줬는데 만약 있다면 나 같은 놈은 나만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더 없어서야 돼. 근데 그 공황 장애 때문에 있다면 하나님을 나는 믿을 겁니다. 있다 없다를 확실히 해줘. 만약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저는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보여야 돼. 그래서 있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있다는 것을 암과 동시에 왜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게. 그렇지. 이런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놈을 어떻게 해? 이런 놈에게 그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야 이 하나님 멋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도와줘. 그러면서 제가 이야 감사합니다 그랬어. 제 공황장애 어떻게 될까? 순식간에 없어졌어. 자, 암 낳는 거나 공황장애 낳는 거나 다 같은 원리예요. 아시겠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흙으로, 흙이란 건 그냥 물질이라는 존재. 우린 물질적 존재요. 물질로 만들었어. 뭐 단백질, 지방질,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만들었어. 물질로 만들어 놓으면 살아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세포 만들고 세포 안에 유전자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다 만들고 나니까 죽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의식이 없이 지금 생겼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었다. 불어넣었다는 말은 그 생기가 어디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입으로부터 나왔다. 입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온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말씀이야. 입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니 의식도 없이 죽어있던 아담이 어떻게 눈을 탁 뜨고 살아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종교적으로, 저는 의사로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아, 공황장애로, 그, 이제 공황장애 걸리면, 아, 엔도르핀.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어떻게 돼 있어? 꺼져 있어요. 네. 기쁘지가 항상 두려워. 그다음 세로토닌, 세로토닌 유전자도 꺼져 있어. 그다음에 멜라토닌, 나를 잠들게 하는 멜라토닌도 꺼져. 다 유전자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 켜져야 세로토닌이 생산돼. 이 세로토닌 생산되면 마음을 안정시켜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이 돼요. 편안해지고 멜라토닌이 나오면 잠이 들고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면 기뻐지고. 그런데 공황장애 걸리면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여기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 이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이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이제. 예. 네. 자. 그러면 아담을 딱 신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유전자는 그 생기가 들어갈 때까지는 어떻게 꺼져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딱 생기가 들어가니까 짜잔 하고 살아났어.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은 인간을 뭐요? 살릴 수도 있다. 이것이 그냥 종교적 구라에 불과할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댕긴다는 의사들도 이걸 과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을 성경보다 더 낫다고 생각.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모순이에요. 하나님만큼 과학적인 분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딱 받아들이고 나서 성경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럼 그 생기란 게 뭘까? 이걸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가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네, 꺼져 있던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져. 그러면 유전자가 활동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도 생산해서 오늘 생긴 암세포를 다 죽여주고 또 이제 암세포 다 죽고 나면 이게 또 꺼버려. 그러다가 이제 내일 돼서 암세포 새로 생기면 또 켜. 이거를 맨날 반복이 잘 되고 있다면 내가 암에 안 걸려, 절대로.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이 유전자가 꺼져서, 자, 유전자는 생기를 받아야 켜진다면, 자, 그러면 그 생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막연하게 생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봐야 종교적인 표현일 뿐이요.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생기란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암 환자들에게 이때까지 병원 댕기면서 관해만 바라던 환자들, 그리고 치료만 받던, 증세 치료만 받던 환자들,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뭐예요. 종교적인, 종교 속에서만 인정을 하고, 그거는 비과학적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봐야 그거는 미신이나 다를 거 없어. 나는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사가 됐는데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다면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를 나는 밝혀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한 거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생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가 빠졌다든지 뭐 기가 막힌다든지 예.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야. 생기가 넘치면서 비리비리한 사람들 없어. 그러니까 생기가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죽었던 아담이 뭐예요? 벌떡 일어났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기라고 부르는, 우리끼리 부르는 생기란 게 있죠. 저 사람은 생기가 넘쳐 보여. 그럼 생기가 넘칠 때는 언제 넘쳐요? 생기가 넘칠 때는, 와, 언제 넘치냐? 그러고 보니까, 아는 것이 힘이래. 그 힘은 생기예요. 에너지야. 그런데 뭘 알면 그렇구나 해요. 진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러네, 정말. 이게 진리 맞네.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줄줄 외도 진리가 뭐냐 물으면 또 몰라. 이렇게 신앙이 종교적이기만 하면 아무 내 유전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야, 그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야,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이 기쁘잖아. 그러면 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생기를 받으면 촥 켜져요. 켜지면서 엔돌핀이 생산이 되고, 그럼 내가 기쁘다니까. 예. 네. 아시겠죠? 와,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알았을 때? 진리를 알았을 때. 그 몰랐던 것을, 뭔, 어떤 그 중요한 진리를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예. 네. 막 유전자가 켜지는 걸 보면 그 진리 안에 생기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근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모르면 왜 진리인데?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어. 그런 생기 없어.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제가 여러분께 아무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강의 잘하네. 그 수준에만 있으면 여러분 유전자에게 아무런 생기가 안 돼. 와, 그러네, 정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와, 이게 진리 말씀. 또, 이제 이런 말도 있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음과 동시에, 어떤 말이 또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왜? 괜히 알아가지고 뭐요? 괜히 알아가지고, 안 알아도 될 걸 알아가지고, 뭐요? 기만 막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내 유전자 켜질까, 꺼질까? 꺼져버려. 예. 자, 그래서 진실, 진리.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와,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는 언제 느껴요? 누가 나에게 선을 행할 때. 그렇죠. 누가 나를 도와줄 때, 사랑할 때. 그래서, 아,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와, 나 같은 놈한테 그 예수 믿는 놈들을 그렇게 구박을 하고 고통을 주었던 나 같은 놈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답변을 해 주시네. 사랑하시네. 를 깨달았을 때, 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 같은 놈까지. 그러니까 그 선 속에, 선 속에 있는 생기를 내가 받게 되면 기쁘지죠. 그건 엔돌핀 유전자 켜진다는 얘기예요. 생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런 공황장애 때문에 꺼졌던 이런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어떻게 팍 켜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름다움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한 것이고, 사랑은 선한 것이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사랑이 있다면 그건 누구 사랑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구체적으로 성경 어디에 어느 구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했습니까? 물어보면 뭐예요? 할 말이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진선미,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 알면 현대의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생기. 현대의학은 그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그래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못해. 왜 죽었던 것이 갑자기 탁 살아나게 됐나. 성경에서는 확실히 생기를 넣어주셨다.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잖아. 그러면 유전자가 꺼져서 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킬 도리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관해밖에 안 된다니까요. 네. 이걸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지금부터 이 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 시간인데, 그 성경 한절 한절 속에,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진리를 캐내야 돼. 그 성경 한절 한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하신 분인가를 알아내야 돼. 그리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와, 그러네 정말. 이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기, 그때 그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들어서 불어넣었던 생기가 이제 지금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속에 딱 보관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기에 대하여 우리가 잠을 깨야 돼. 예. 그래서 그 생기만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작용해서 여러분의 그 병든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생기밖에는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실제 얘기구나. 그거를 느끼셔야만, 느끼시면 유전자가 아무리 오래 꺼져 있다가도 어떻게 와 그렇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그래서 사실은 이 2부 세미나는 이 1부 세미나를 쭉 그동안 열흘 동안 쭉 1부 세미나를 공부를 충분히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나의 유전자를,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가 어떻게
마음에 확실히 새겨줘요. 근데 이제, 일부 세미나를 그냥 여러분이 대충 집에서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요거를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일부 세미나를. 그래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일부 세미나를 직접 와서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부 세미나 강의를 여기 계신 동안에 어떻게 해? 하루에 한 강의, 두 강의씩 순서대로 쫙 들으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열흘 동안 듣다 보면 모든 과학적, 놀라운 과학적 발견들이 다 쌓여가지고, 이야, 그래. 유전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뜻에 반응한다. 말씀이란 건 뜻이거든요.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가를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고 거기서 뭐 뇌파 얘기도 나오고 생체 전자파 얘기도 나오고 예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기야말로 그것은 생기 이외에는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현대의학적 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받는 길. 그것만이 오직 치유가 가능하다. 는 것을 좀 제가 짧은 시간에 요약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달은 그거를 잠깐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 병원에 미국의 그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제 그 미국에 있었던 그 병원이 요르발린다에 있었어. 요르발린다.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 한국 목사님. 그래서 이제 뭐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 저 선생님한테 전도하러 왔대. 그래서 웃기지 말라고 나는 그게 제일 싫은 건데 하나님 있는 게 제일 싫은 건데 웃기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아이 빨리 가세요. 제가 바쁘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멋쩍어 하시면서, 가시면서, 여기 저 성경책 놓고 갑니다. 아, 가지고 가세요. 안 가져가면 제가 쓰레기통에 쳐놓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두고 갑니다. 그러고 도망가듯이 갔어요. 쫓겨났어. 그래서 성경책을 보니까, 아이, 뭘 또 이런 거를, 응? 그러다가, 쓰레기통에 쳐 넣으려고 하다가 못 쳐 넣었어. 왜? 그러면 또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암 걸리게 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은근히 쓰레기통에 쳐 넣으려고 그러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건 좀 너무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선반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올려놨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성경책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가서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모아서 성경책에 놓고 제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꼭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기도한 게 있어.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들 그랬었는데, 그것도 내가 이해 못 하겠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고작 댕길 때, 뭐, 목사님들이 성경에, 뭐, 저걸 어떻게 믿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이 성경책도 함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하고 이제 다 기다렸는데, 10분, 20분, 25분, 27분, 30분 딱 됐는데, 소식이 없어. 와, 그때 눈앞이 캄캄하대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 없으면 난 어떡하지? 응. 맨날 이 부정만 넣어서 당기는 거야, 그럼? 와, 눈앞이 캄캄했어. 그럼 난 이걸 어떻게, 이 광장이 어떻게 낳는단 말이야? 응. 그래서 한심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그냥 아무데나 턱 열어봤어. 딱 열어서 딱 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냐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더 그걸 들여다보는 순간 제가 아! 이랬어요. 왜 그랬냐? 제가 이제 그 딱 열어서 보는 순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공부하던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당시는 뭐 학원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없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가까운 친구들하고 이제 모여서 서너 명이 같이 이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그렇게 네 명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얘들이 학교를 안 왔어. 세 명이 다 학교를 안 왔어. 그 이상하다. 그러고 있으니까 걔네들 엄마 아빠들이 찾아와서 상구야, 얘들이 어디 갔냐? 몰라 나는. 그리고 학교를 계속 안 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이 지났어. 그러고 나서 얘들이 탁, 셋이서 같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요. 야, 너희들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벌써 분위기가 싹 달라. 애들이 성경책을 한 권씩 딱 손에 들고 눈이 바짝바짝바짝바짝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모습이. 애들이 문선명 씨한테 갔다 온 거야. 그때 우리 고등학교 바로 밑에 우리 예찬이 동네예요. 거기가 동아대학교 있고 그 동네. 그 동네 문선명 씨 본부가 있었다고. 그때 이제 문선명 씨가 막 시작하려고 그러던데. 요즘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 소위 원리
원리라고 그러더라고, 진리를. 그 이제 성경이라 이거야. 그래서 다 어디 가자냐 그랬더니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대. 뭐 이런 시시한 학교 공부 필요 없대.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대. 그러면서 그 뭐가 진리인데? 했더니 이거래. 성경을 쫙 내밀면서. 그래, 이게 진리라고? 그렇죠. 그래? 그러면서 제가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그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그럼 한번 열어볼까? 탁 열었을 때, 보인 성경절, 똑같은 성경절을 내가 봤단 거야.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성경책을 제가 열어서 제 책상에서 딱 보는 순간, 그 성경책 눈에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그때 본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이제 뭐라는 성경절이냐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950년을 살고 죽었더라. 사람이 950년 살고 죽었대. 말이 돼, 안 돼? 웃기고 있네. 이거.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 기가 꽉 막히는 거야. 야,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 봐. 너희들이 봤어? 가만 보니까 본 거 같지가 않아. 야, 노아가 누군지 나 잘 모르겠는데 950년을 살고 죽었대. 봐. 진리야. 이게 진리야? 너희들 돌았구나.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찢었어. 쓰레기통에 꽉 차서 꺼져, 이 새끼들. 너희들 미쳤어. 말이 안 통해, 이제. 그로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세 친구가 통일교 들어가가지고 아주 엘리트들이 됐어요. 뭐, 한 친구는 문선명 씨, 강연 하면 그것도 써주고. 아, 공부 잘하는 다 서울대학 간다는 놈들이요. 그런데 제가 왜 악 소리가 났냐 하면, 그날 밤 기도 끝나고 그 성경 열었을 때, 그 똑같은 성경절을 내가 봤잖아요, 지금. 보면서 내가 왜 놀랐냐 하면, 나한테 놀라버렸어. 무슨 말이냐, 이게. 딱 그 성경절 보면서, 옛날 그 옛날 나였다면은, 기도하기 전에 나였다면은, 내가 어쨌을 거요? 또 쓰레기통이 들어가는 거지. 웃기지 마라. 말도 안 돼. 이랬을 텐데. 내가 그 성경 딱 열고 그 성경절을 딱 보는 순간, 이 이상구가 변했어. 어떻게 변했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950년을 살고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이게 맞는 말이라면 어떡할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상구가. 그러니까 그 당시 웃기지 마! 하고 쓰레기통을 쳐박았던, 성경을 쳐박았던 상구가 아니라니까? 그걸 제가 느꼈어. 내가 변했네? 뭐가 변했어? 생각이 변했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거를 거짓말이라고 네가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 없어? 나한테 물어보니까 없어.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 네가 한번 알아봐야지. 알아보고, 어?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는지 어떻게 알아? 왜, 어? 왜 그냥 이거는 말도 안 되라고 단정할 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보여준 거예요? 봐, 내가 있다고. 내가 내 생각을 바꿔줬잖아. 이 고집쟁이 이상구의 생각을 누가 바꿔줘? 못 바꿔줘,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조용하게 여기서 어떻게 싹 바꿔준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 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놀라운 존재구나. 저는 현대의학이 별볼 일 없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도 어떻게? 아니다! 그러면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야. 내 생각이 맞다면. 와, 내 생각이 변화가 됐어.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 성경을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하면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좌파야. 그렇죠? 없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때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기도한 그 30분 사이에 극좌파가 아니고 뭐가 돼 있어? 아직도 우파는 안 됐지만 중도파가 돼 있는 거야. 와. 그러면서 제가, 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 아닌 건 아닌 거지. 웃기지 마. 이랬던 인간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것은 옳은, 어떻게 우리가 그게 옳은 말이라고 증명이 될 수도 있다, 과학적으로.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뉴 스타트 원칙을 접목시켜서 보면 충분히 그 당시 사람들은 950년을 살 수 있었다고 유전자 의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 60년을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난리를 쳤잖아. 환갑이라고 막 했으면서. 지금은 뭐, 이제 90이라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 모든, 그래서 또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배워보시면은, 내면의 환경, 외부적 환경, 먹는 음식, 그렇죠. 이런 게 다 달라지면 수명이 다 달라져. 그러니까 그때는 지구를 만드신 후에 그 전혀 오염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홍수 때까지 특히 그거는 정말 천국과 같은 그 에덴의 동산 그런 환경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역사를 다 훑어봐도 중세 때 그렇죠 그 귀족과 그 종교 계급이 왕족과 귀족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세력이 그 농민들을 막 착취했잖아요. 그때는 수명이 40밖에 안 됐어. 러시아만 봐도 그래요. 옛날 스탈린 시대는 53년 오래 살았어, 러시아 사람. 근데 그동안에 뭐예요?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 자유를 찾고, 이제 일상생활이 좀 편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늘어나자. 그러니까 수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환경과 그 모든 요소들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와, 드디어 하나님이 있는 게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생기를 확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꺼져 있던 이 유전자들이 뭐예요? 샥! 켜지면서, 여러분. 그러니 제가 뉴 스타트를 안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직접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 스타트 오셔가지고, 뭐, 내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거는,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여기서는 뭐예요? 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렇죠? 생기. 그 말씀 속에 있는 생기. 그것을 우리가, 과연 그 생기가 오면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그래서 현대의학도 요즘은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 그 제 강의 보면 나와요. 그게 이제 증명이 다 됐어. 옛날에는 사람은 죽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동물들도 얼어서 죽어도 살아날 수 있고, 뭐, 여러분 핸드폰 꺼졌다가 살아나는 거. 왜 전기 들어가면 살아나잖아. 우리 인간은 뭐냐? 생기가 꺼졌다가 생기가 다시 들어가면 살아나.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살아나는데, 여러분, 암 하나 걸렸다고 그 변질된 유전자 생기가 들어가면 그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돼서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과학자들이 특히 우리 카이스트에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복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해서 논문으로 보였습니다. 잠깐만. 그렇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연구진이 암치료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그래서 2부 세미나를 성경 공부 세미나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과학적인 뭐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함께 열흘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기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유전자가 켜져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었다 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걱정을 아니고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몸은 모든 것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포에 병이 들었습니다. 암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암세포도 본래는 정상세포였습니다. 유전자가 변하니까 그렇답니다. 근데 이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비정상이 되었더라도 다시 생기가 들어가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진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 저녁 생기를 받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생기를 받으면 죽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구나. 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확실히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추구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생기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유전자들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